500년 역사의 한글 시장이 있는 원도심 지역의 재생, 네. 도시 재생, 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네, 1446년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어요. 네. 그리고 잠드신 곳이 여주입니다. 네. 그 이후로 쭉 여주는 늘 오일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일장에 오시면요, 거기에 오셔서 뭐 과일도 사시고, 네. 밥도 드시고, 막걸리도 한잔하시고, 떡도 드시고, 친구도 만나시고, 그런 도시가 한글시장입니다. 예. 그런 한글시장에서 꿈과 낭만, 그것이 현대화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 한글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네. 여주시는 수도권이면서 한강 수계에 있어서 네.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그 규제에 좀 발목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그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 여주시의 품격이 다시 좀 이렇게 살아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여주는 실제는 규제에 묶여서 그러니까 수도권 시민의 먹는 물을 공급하기 네. 위해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환경이 중심화도 네.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면 네. 환경은 이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정말로 끌어안고 있는 여주로 오신다면 네. 정말 멋진 힐링도 하시고 보너스도 받고 네.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